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절대 연대에 대해 개정을 요구한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의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예담교회가 지난 10월 장애인 쉼터를 개소했습니다. 첫 겨울을 맞이하는 장애인 쉼터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기독교연합회가 각 지역별로 대표회장 취임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김병환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회장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는 교회협 관계자와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신임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문화재 조직위원회가 한미교회 지도자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현장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